자, 489페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냐면은 원시적 전부 분류입니다. 자, 우리가 민법 맨첫 시간에 했지만 원시적 전부 분류는 무효예요.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요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뭐라느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보단 클수 없냐면은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이행 이익은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후발적 불능을 들고 나오면 X가 되고요. 요건은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불능임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뭐이면 되죠?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고.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단 클 수가 없어요. 교재 보시면 의의가 나오고요. 법적 성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학설의 주장입니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데, 우리 학설은 그 범위를 확장하려고 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손해배상은 언제만 청구할 수 있냐면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요거 가지고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카페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카페트 가게가 있었어요. 이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쌓여져 있었단 말이죠. 쌓여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카페트 가게 가서 카페트를 가게 가서 카페트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 쌓아놓은 카페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이 양반이 깔려가지고 이 양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카페트 가게 주인이 이 돌아가신 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해줘야 되느냐? 일단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계약 체결 전이니까 뭐일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수가 없고요. 우리 학술에 따른다면. 또 카페트 가게에다 카페트를 쌓아놓지 어디다 카페트를 쌓아놓느냐? 따라서 카페트 가게 카페트를 쌓아놓는 곳은 뭐일 수도 없어요? 불법행위일 수도 없으니까 이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까지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하자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겁니다. 자,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 벌어진 일인데. 어떤 분이 백화점에 놀러 와셔서 백화점에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밑에 아는 분이 계시길래 목을 쭉 빼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 하다가 교차되는 지점에 껴가지고 이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백화점 측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왜 해주느냐? 구경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뭐일 수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수가 없고요. 또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뭐일 수도 없어요?
불법할 수도 없으니까 불법 행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요 백과점증의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도 불법 행위 책임으로도 규율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이거를 말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계약 체결 전이죠. 체결 전 준비 단계죠.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예요. 근데 문제는 엉겨 보시면 우리 판례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판례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판사님들이 봤을 때 학자들이 불법행위란 말을 모른다는 거죠. 불법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뭐예요? 불법행위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카페트 가게 카페트를 쌓아놓은 게 불법한 것이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안 무너지도록 잘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무너졌다면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또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것이 불법한 것이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확실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이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백화점 측에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계약 체결 전 상대방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죠.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무엇을 원인으로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무엇을 원인으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원인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배상하냐면 실내익 배상을 청구하고요. 무엇은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수험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전부인 거예요. 정리해보면 원시적 전부불능이고, 체결자는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뭐가 발생합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 계약 체결 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 범위도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정리하는 면에서 4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용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은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뭐인 경우면요? 원시적 불능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거죠. 2번 다수설은 다른 말로 하면 학설은 계약 교수 없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 계약 이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다시 말하면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뭐죠? 학설의 태도고요. 3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요.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란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고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5번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에 대해서 무엇을 원인을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요. 495페이지 계약의 효력입니다. 자, 495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효력인데 1번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1. 쌍무계약의 특징. 자, 쌍무계약이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2번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성립상의 결련성, 연관성이라고 하고요. 또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요.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3번 이행상의 결련성 연관성이라고 하고요. 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지만 쌍무계약이 성립되므로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없어진다면 타방의 채무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존속상의 결련성이라고 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상의 결론성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고요. 중요합니다. 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고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496페이지 오시면 의의가 나오죠. 의의는 간단합니다.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에 이행 항변권이다. 법적 성질은 연기적 항변권이죠.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연기하는 효력이 있고요. 3번 성립요건에서 가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쌍방의 채무가 한 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고요. 만약에 쌍방의 채무가 있더라도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했다면 동시이행변권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근데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측에 4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계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기로 했어요. 아직 상대방이 이행하기로 한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선 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 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하기로 했다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하나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하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나도 못하겠다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거 민법이 규정하고 두 번째 우리 판례인데 무슨 말이냐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사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 가지고 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은 물론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 관계인데 부동산을 현금 박치기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매매 대금을 나눠서 주잖아요. 먼저 매수인이 뭘 주기로 해요? 중도금을 주기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뭘 줍니까? 잔금을 주게 되고, 실질적으로 동시행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서류 교부.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따라서 중도금은 등기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것이니까 선이행의무인 것이고, 따라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이행의무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시면 돼요? 중도금을 생각하시면 되고, 중도금을 주기로 한날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중도금은 등기서류를 교부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뭐이기 때문에요? 선이행의무이기 때문에요. 항상 그러느냐. 자,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을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까 요 건물에 갑자기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중도금 못 주겠다라 거부하겠죠? 가압류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 거부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뭐가 생긴 거죠?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된 거죠. 따라서 네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긴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중도금을 안 줬어요.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거죠.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번지다 보니까 드디어 잔금을 주기로 한 때가 됐어요. 그러면 갑도 상대방도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뭐가 도래한 거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뭐까지요? 중도금까지도 동시 이행관계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을은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줘야 되겠죠. 지연배상금.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이전 등기서류를 교부받는 것과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과 그동안의 지연배상금까지 합쳐가지고 뭐가 되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니까 을은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재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 다시 말하면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요 사이에 뭐죠? 지연손해금.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 과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뭐가 되죠?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제 을은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등기서를 먼저 주든지 이행을 하든지. 요 을에게 등기서를 주는 게 겁나잖아요. 그죠? 돈도 안 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든지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을의 매매대급 지급불이행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 자 우리가 동시이행항변권이 나오게 되면 결론이 참 이상해져요. 자 우리가 전에 전세권에서 이런 거 했잖아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목적물을 뭘 해줘야 돼? 반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뭐죠? 전세금을 안 주는 것이 이행지체 뭐가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되게 돼.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는 을이 잔금부터 중도금까지 안 주는 것도 다 뭐가요? 더 이상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먼저 을에게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요 을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교재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다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은 뭐예요? 지가 지는 안 하면서 뭐죠? 해달려 할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은 뭐겠습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야 되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요. 좀 많죠?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쌍무계약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동시항변권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합니까? 쌍무계약.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관계다. 이거 크게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로 이해하냐면 동시이행관계로 이해를 해요.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해배상 채권이 동시이행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나시나요? 이거 유치권 할 때 있거든요. 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동시이행항변권인지 여부는 무엇을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관계면 손해배상 채권은 뭐죠? 동시이행관계고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죠? 유치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대금은 당연히 뭐죠? 동시이행관계잖아요. 따라서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관계가 되고요. 피로비는 뭐죠? 유치권이잖아요. 피로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로 담보 책임은 동시이행관계다.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뭐냐면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 안 주겠다라고 거부하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첫째, 채권 증서를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갚으면서 영수증을 받아줬다가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지 담보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우리 판례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담보로 갑으로부터 어음을 받아뒀어요. 보통 담보로 어음을 받아둘 때는 금액을 크게 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면 한 1억 5천 이렇게 크게 써요. 이게 왜 담보로서 가치가 있냐면은 나중에 갑이 약속한 날 돈을 안 갚아버리면 을은 이후 받아둔 어음을 뭐 해버립니까? 돌려버리겠죠. 그러면 나중에 갑이 얼마를 갚아야 돼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니까 이거 강력한 담보로서 기능을 하거든요. 따라서 가위 나중에 1억 원을 변제할 때는 이 어음 모아야 되겠어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만 변제와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할 건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뭔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거를 뭐로 이해하냐면요 저당권으로 이해를 해요. 뭐로 이해한다고요? 저당권. 따라서 담보를 말소하는 것과 변제가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변제, 보증금 반환과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 라본 해가지고 1번은 원상회복이죠? 2번은 뭐죠? 담보 책임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도급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니까 뭐죠?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4번은 뭐 의미 없고. 그 다음에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청산금 지급 채무와 목적물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행 관계거든요. 근데 이건 여기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가담법에서 공부할 때는 아주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그 밖에 해가지고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또는 권리가 소멸됐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 관계란 말이 나오고요. 또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도 뭐죠? 동시행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 해가지고 변제와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거 동시행관계 아니고 담보를 말소하는 것도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판례까지 다 뭐 한 거죠? 설명드린 것이니까 좀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매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이거 무역에 쓰겠습니까? 유역에 씁니까? 유역했죠. 우리가 하나 항상 했지만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뭐죠? 유효한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요 아파트를 3억에 매수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2천만 원이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요 매수인은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를 얼마에 구입한 거죠? 3억 2천만 원을 구입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이 양도소득세는 매매 대금으로 이해합니다. 뭐로 이해한다고요? 매매 대금. 어차피 매수인은 얼마에 산 거예요? 3억 2천만 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니까 양도소득세를 지급하는 것도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이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매매 대금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하겠다라고 뭐할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왜요? 매매 대금인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 일단은 큰 의미 없고, 효력, 갑은 항변권 행사와 그식이 나와 있고, 납은 본질적 효력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거죠. 동시 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이제는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소송상의 효력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소송상 효력 동시양변권이 인정이 되면 법원은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거지 같은 놈이 잔금뿐만 아니라 무엇도 안 주고 있어요? 중도금도 안 주고 있는 거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판사님, 이 거지 같은 놈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을에게 물어보겠죠? 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 등기 서류를 주기 전까지는 못 주겠습니다. 라고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라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갑이 뭐한 거죠? 승소한 거죠. 갑도 을에게 이전 등기 서류를 주라고도 하겠죠. 그럼 결국은 갑이 승소했지만 을의 주장도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긴 건 아니니까 뭐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줘라. 쌍방간의 급부를 뭐 하고 있죠? 상환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뭐 하게 되죠? 상한 급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측에 대표예제가 나와 있죠. 풀어보죠. 동시 이행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시 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뭐할수 없죠? 상기할 수 없다. 외워두시는데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줘가지고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줘요. 근데 갑도 을에 대해서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단 말이죠. 이때 을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계자라고 하고요. 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채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동 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갑의 채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동 채권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상계라고 하는데 상계자의 채권을 우리가 뭐죠? 자동 채권. 상대방의 채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수동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동 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항변권은 채무자인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냐면 갑이 행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을이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리게 되면 갑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을 때문에 뭐가 돼?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우리 민법은 이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는 을이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말은 누가 항변권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 측에서 항변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해요. 2번. 자, 동시이행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경계가 이행인가요? 이행이죠. 그렇죠? 제가 과거에 법정 추인, 취소권 하면서 경계가 이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경계는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뭐예요? 이행. 따라서 경계는 뭐인 거예요? 이행인 거예요. 이행을 했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경계가요 소멸하지 않는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거는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경계라는 말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행이다. 그래서 경계는 이행이니까 경계하면 뭐죠? 법정 추인인 거다. 또 경계는 뭐예요? 이행이니까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은 뭐예요? 소멸시키는 거다. 다시 말하면 경계가 뭐란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이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하지 않겠죠.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입니다. 동시이행관계 있지 않는 것은 1. 계약 해줄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2번. 구분소유족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갑자기 뭐죠? 생뚱맞은 게 나왔죠? 교환이죠? 교환은 뭐죠? 쌍무계. 쌍무계약이니까 뭐죠? 동생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생뚱맞은 게 나오면 다시 돌아가셔서 이게 뭐지 법적으로? 아, 이게 교환이구나. 쌍무계약이구나. 그러면 상호간의 의무는 뭐죠? 동생형.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3번.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수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물론 뭐죠? 동시행강이고 이것도 뭐죠? 원상회복인 거죠. 4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동시행변권은 쌍방간의 문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이. 따라서 제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안 하면 나 안 할래. 이게 동시이행항변권인 거죠. 그죠? 제가 안 하면 나도 안 할래. 이거는 뭐예요? 질투인 것이.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항변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보세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게 갑소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자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뭘 받았냐면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돈은 병이 낸 돈은 누구한테 가져가요? 을이 가져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매가 무효래요. 그러면 돈은 을이 병에게 반환해야 되고
이전 등기는 병이 갑에게 뭐죠? 말소해져야 되고. 따라서 둘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관계지. 얘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갑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거죠. 따라서 읽어보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뭐예요? 그러면 반환해줘야 될 사람이 당사자가 다르잖아요. 돈 돌려줄 사람은 을, 등기를 말소해줄 사람은 누구죠? 병인 거죠. 따라서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인관계가 아니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동시행관계다. 이건 자세한 것 우리가 가담법에 살 거란 말이죠. 답은 뭐죠? 4번인 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3번 위험 부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